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지금 영상 하나 찍으려고 우리 그 교육장에 올라왔어요. 지금 목이 약간 감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요새 영상을 통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이거 하나 영상 찍고, 이따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보통 일반 석고 보드에 스위치 콘센트를 달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난 데다가 콘센트를 달든 스위치를 달든 뭐 복스를 넣고 작업할 수도 있지만 석고보드를 도려내고 뭐 스위치든 콘센트를 한번 튼튼하게 달수 있는 방법, 예, 그 부속, 예, 보조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오시면 요게 있어요. 이렇게 보조대가 뒤에. 요거 같은 경우는 스위치용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파여 있으니까 콘센트용이에요. 자, 요걸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매립을 한번 시켜볼게요. 보통 요 타공 사이즈가 있어요. 타공 사이즈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59에 100이라고 이렇게 타공 이 치수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못 구하면은 요 타공만 해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공을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콘센트 자리.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 그 다음, 스위치 자리. 이렇게 해서 타공을 한번 해볼게요. 타공을 보통 뭐, 멀티커터라고 있는데, 멀티커터에서 이렇게 숭숭숭숭숭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잘려요. 근데 뭐,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뭐 없잖아요. 그냥 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타공을 딱 했어요. 얘는 이제 콘센트라고 하고, 얘는 이제 스위치 한번 더 딸게요.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뭐 생략을 하든지, 카메라 빨리 돌리든지, 아마 편집하면서 할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자, 요렇게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석고 보조대를 요거를 일단 콘센트를 한번 여기다 끼워 볼게요. 콘센트를 이렇게 밀어서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해서 뒤로 제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뒤에서 이렇게 지금 이 밑에서 석고보드 양쪽 아래 위에 게 지금 밀착해서 잡아줬고, 그다음에 얘도 도면 밀착해서 잡아줬고, 위에서 이한 5mm 정도 되는 날개가 펼쳐져서 이게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하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당연히 내가 스위치 예, 달면 되겠죠. 뭐 이렇게. 요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혹시 그 감을 익히려면 이 드릴보다는 충전 드릴보다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냥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게 너무 세게 조졌다가는 그 석고가 약하고 얘도 약하니까 내가 힘을 조절할 수 있을 이 감을 좀 알려면 드릴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드라이버로
예. 조금 땡겨 올라오는 게, 예. 이 정도면 좀 튼튼하다 싶으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예, 이 정도, 이 정도. 자, 그러면 지금 튼튼하게 그래도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나름. 예,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 석고보드의 앞 날개에 5mm 정도가 지금 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너무 충격을 심하게 막 주고 그러면 파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혹시 콘센트 같은 거에 여기 이렇게 막 물리는 거 이런 거를 뭐 꽉 누른다든지 뭐 이 줄 잡고 확 잡아 당긴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낄 때는 좀 살짝 끼워주고 그리고 또 잡고 살짝 이렇게 빼주고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석고가 한 장 지금 한 장을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석고를 두 장까지도 할 수 있죠. 투피어여도 얘가 뒤로 밀려나면 석고가 한 장 더 들어가 있어도 예, 두 장도 되고, 얘도 가만히 보니까 석고 한 장 용인데, 이 뒤에 있는 날개에 요거, 요 날개를 잘라버리면은 두 장도 돼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투피다, 그럼 요게 예, 걸리적거리면 뒤에 날개 요걸 자르세요. 자르면 투피도 가능해요. 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석고보드에 이렇게 콘센트 스위치를 달기 위해서 사실 그 뒤에다가 이렇게 타공을 하고 뭐 목을 각목 뒤에다가 이렇게 뭐 상을 하나씩 싹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피스 받고 고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예, 나무를 잘라서 아니면 석고보드를 뒤에다 집어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다 뭐 조금 약해요. 그리고 번거롭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